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저희 팁대가 나왔어요. 되게 이쁘죠? 엄청 묵직하거든요?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넘어지고 이런 애가 아니라서. 이거 색깔은 회색이랑 흰색이랑 핑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핑크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일단 제 아트북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진열을 하고 손님들한테 보여드리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만들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완성할 계획입니다. 전 뭐 항상 그랬듯 생각한 게 있어서 딱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세모 모양이라서 여기 잡기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자, 필수 붓을 전 투명하게 지금 만들 거예요. 왜냐면 손님들이 볼 때 색깔 밑에다가 깔아놓고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걸 대서 그 색깔이랑 어울리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저는 여기다가 필수 붓을 발라서 투명하게 만들 거예요. 나중에 손에 하는 것도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발라놓고 한번 올려볼게요. 핀램프가 꼭 있어야 되겠죠? 팁을 살짝 들어드려야지 잘 보이겠다. 자, 이렇게 올려놓고 일단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얘를 살짝 구겨가지고 손톱카부에 맞도록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해야 되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손을 진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진짜 시간이 없네요. 밤을 새서라도 하면 되는데 진짜 아기가 있으니까 밤을 셀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저도 살림하거든요. 살림도 하고 그러려면 진짜 시간이 없네요. 다 똑같죠? 그쵸? 막 이런 직업 가지면 되게 막 고상한 것 같고 그런데 똑같아요. 완전 저도 아줌마예요. 자, 이렇게 하고 약간 비스듬하게 만들고 큐어하고요. 자, 그런 다음 필수 붓은 큐어가 빨리 되는 거 아시죠?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는 좀 짧게 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자르고 다이아미가 조금 다른데 없는 액세서리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괜찮다 싶어요. 정말 저는 진짜 그냥 샵을 하는 샵주로서 진짜 다른데 없는 거 되게 많이 나온다 이런 느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짜놓고 해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묻혀서 써도 돼요. 상관없죠. 뭐든지. 뭐든 다 되는 거니까 다이아미는. 저희 인티메이트 세미나 진짜 참석 많이 하시고 앵콜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진짜 많이 좋아하세요. 네, 이제 이어서 할게요. 갑자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필수고 바르고 그러고 여기다가 여기 아까 전에 그 앞전에 보여드린
거, 동그란 거 찡 받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하셔도 돼요. 고정만 일단 시키면 옆에 메우는 거는 필수 곳으로 이제 하면 되니까 이제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되게 이쁘죠? 이렇게 하고 큐어해 볼게요. 손님들 같은 경우는 진주 같은 것도 좀 잘 벗겨지니까 요 부분은 조금 잘 채워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필수 곳을 이용해서 이쪽에 잘 메워주는 걸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전 일단 요 정도로 해드리고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스톤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그래도 안 걸리게 해야 되니까 턱 있는 부분까지는 메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턱 있는 부분 필수 곳으로도 여기 스톤 있는 부분 요까지는 메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톤이 뽕 빠지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완성을 하면 이제 요거는 제가 보여주기식이니까 손님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손님이 만약에 컬러를 만약에 바른다고 하면 이렇게 위에다가 대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코해서 만들어줘도 되게 이쁘고요. 만들어서 이제 탑으로 완성해서 만들어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 나중에 손에다가 하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다가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아까 판때기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넓은 거 이제 그게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필수 곳에 바르고 그런 다음에 손님들이 세모 모양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좀 세련돼 보이니까. 그래서 옆에만 조금 잘 싸주고 엄지 같은 데는 이렇게 포인트 아트를 하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모 모양 올려주고 나서 핀큐어. 핀큐어가 진짜 정말 유용하죠. 핀큐어는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있어줘야 하는 이템 같은 거라서 이렇게 세모 붙여주고 이제 어떤 거 할지 한번 골라볼게요. 아까 전에 요거 또 여기다가 이렇게 라인 해주면 되게 이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여기다가 라인을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틈이 있으면 안 이뻐서 틈을 모아가지고 몇 줄이 되는지 세어보고 그러고 나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다섯 줄까지, 여기까지는 여섯 개. 여섯 개까지니까 여섯 개까지 끊어주고, 그런 다음에 필수 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필수 곳 이용해가지고 눌러주면 무슨 왕관 같은 느낌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숨을 수 있으니까 양쪽 옆에는 조금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큐어해주고 그런 다음 여기에 또 뭐가 어울릴지 한번 보고 이런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요거랑 얘는 요것만 하고 스톤만 옆에 해줘도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그 필수구슬로 스톤 아트를 하시고 나서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오래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어디까지 채워주느냐를 알고 모르고 차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알고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대충 메워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고 무조건 꼼꼼하게 메워주는 방법을 조금 아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 기존에 저희 필수구슬로 스톤 붙이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세요. 당연히 저희 지점에서 구입해주시고 하시면 더 좋죠. 근데 또 저희 지점을 몰라서 못 사셨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고 또 저희는 구입했을 때 그런 설명서도 같이 가니까 그런 설명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샵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톤의 볼들을 잡아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만들어줬어요. 아, 진짜 예쁘네. 한번 보시겠어요? 필수구슬로 하고 옆에는 메워주셔야 돼요. 당연히 제 손이 너무 더러워서 부끄럽네요. 자,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진짜 엄지에다가 이런 거 검정색에다가 하나 박아놓기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스톤 같은 거는 맞죠? 좀 추가를 하기가 되게 편하시니까 저희 액세서리 진짜 너무 예쁜 거 많이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연락 주셔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잠깐만 해도 큐어 다 되니까요. 이렇게 됐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너무 재밌네. 간단하게 더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간단하게 빨리빨리 완성이 돼서. 이번에는 어떻게 또 해볼까요? 이거 네모도 많이 찾으셔가지고 네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도 많이 하셔서 자 네모는 약간 여기 사이드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좋아요. 그러고 이렇게 스톤이 보이는 쪽은 네모가 없는 쪽으로 네모 반대 방향으로 놔주면 훨씬 더 균형 잡기가 더 좋아요. 여기 스톤 지금 하나 박혀 있잖아요. 필수굿이 이렇게 큰 스톤도 되게 고정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붙이시기 되게 괜찮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만 하고요.
고정시켜 놓고 여기다가 자개는 여기 옆에랑 너무 색깔이 비슷해서 별로 안 이쁘다, 그죠? 여기다 스톤을 붙이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조개랑 자개랑. 약간 손님들도 다 보면 취향이 틀리니까 나한테만 너무 맞춰서 만들어 놓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손님들이 고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저 진짜 즉흥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뭔가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아요. 제가 사람 자체가. 그래서 형구 막 이제 생각하고 하면 전 더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즉흥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세미나도 뭐 아니 당연히 조금씩 생각은 하고 가죠. 근데 좀 약간 즉흥적으로 해야 훨씬 더 결과물이 더 좋게 나와요. 좀 스타일 자체가 왜 그럴까요? 이게 막 손님들도 보면 지금 돼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제 과인 것 같아. 약간 저도 지금 돼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안 하거든요. 아, 못하니까. 그거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제 얘기를 해버렸네요. 고정력이 좋아서 별로 안 흘러내리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큰 것 꼭 안 해도 요거 요 옆에 네모난 것만 해도 되게 이쁘게 나와요. 얘 이렇게 초점을 못 잡을까요, 요즘에? 이렇게. 되게 화려하죠? 이게 색깔이 깔려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밑에. 그래서 색깔 깔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이쁘죠. 여기에 뭐 하나를 더 하고 싶다고 하면 방금 또 생각이 난 건데 이렇게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아트 이거 할 때 스톤 통을 참 잘 구입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대면 훨씬 이쁘죠. 살짝 대보고 톱이 굽었으니까 굽은 거 따라서 화면을 나갔어. 너무 여기 집중했네. 이렇게 큐어가 어느 정도 되면 클리퍼로
완전 땅까지 끊어줘야 되죠? 그래야지 손톱 끝에 안 걸리니까. 요렇게. 얘가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삐뚤어졌어요. 다시 붙일게요. 고정시킬 때는 그래서 얇게 발라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얘가 옆에 너무 붙어 있어서 그렇게 보였나봐. 뒤로 돌려가지고 볼게요. 아우,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하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만들어 봤는데, 요런 식으로 활용 한번 해보시고, 또 제가 손에 하는 거 곧 한번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